우리 아드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엄마가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요? 네. 진짜가? 진짜가. 진짜가? 진짜가. 맞나? 맞다. 자상이는 엄마가 왜 좋아요? 한번 말해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 세상도 만드셨지. 어떻게 알았어, 자연이는? 엄마, 근데 우리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너네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이모 선생님이 거기 교회에서 거기 교회 어린이집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거 노래를 다 따라 불러가지고 사탕을 줬어.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사탕을 먹었잖아. 그랬구나. 싹튼이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럼? 싹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싹트네. 싹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감사가 싹트네. 싹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너무 잘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노래 알아볼래? 하나님은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하나님은 사랑해요. 어머, 너무 잘했어요. 너네 이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응. 어떻게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연아. 그치? 응. 응? 아, 뭐야, 개구리랑 아기랑 포테데나돌이랑 곰돌이랑이네. 엄마 저기 봐봐. 웃겨. 그렇네. 아, 뭐야? 포테데나돌이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오, 너무 잘한다 우리 딸. 잘했습니다. 박수 쳐줘야지 자성아. 넌 어떤 노래 할 수 있어?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나라를 왜 만들어줄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우리 자연이 자성이도 너무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나라를 만드신 거야. 우리 지구도 만드셨고. 엄마,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이모 선생님 보고 싶어? 어저께도 그 식당에서 만났잖아. 식당에서 우리 뭐 먹었죠? 그리고 또 군별이모도 만나고 이모 선생님 좋아해. 그랬네.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 군별이모도 이모 선생님도. 나도! 나도! 자석이 여기다. 이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야지. 이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송유리 전도사님. 바짝 맞죠? 요 손톱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것도 제가 혼자 한 거고. 엄마 어디에서 방문한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야. 귀신이 키우는 거보다. 그치? 외계인이 와서 끼고 간 거 보다, 그치? 우리 자연이 자성이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맞지 않냐? 그치? 세상에. 방구야, 얼른 나가. 외계인 데리고 나가. 얼른 나가. 엄마. 근데 외계인은 우주에 있어, 우주. 아니야, 지구에 있어. 지구야, 지구에 안 살아. 지구, 우리 나라만 지구에 사는 거야. 아니야, 지구에 당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외계인은 아파트에서도 살아. 아니야. 엄마, 외계인은 아파트에서도 안 살지? 응. 외계인은 외계인이 살고 있는 행성이 따로 있답니다. 지구에는 없고. 엄마, 외계인 얘기 좀 해. 외계인 얘기 좀 했어요? 네. 옛날에, 먼 옛날부터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우주 공간에는 정말 많은 행성들이 살았어. 그 행성들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 살고 있는 거였는데, 외계인은 자성이처럼 눈도 두 개고 코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가 아니었어. 눈도 하나밖에 없고 코도 없고 숨도 얼룩이는 줄. 자성이 숨 얼룩 쉬세요. 앉아. 사이 다운. 뒷좌석으로 가서 말라붙어. 실시. 재밌는데?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응, 됐어. 스탑. 엄마. 자연아, 그렇게 하면 다 늘어나잖아. 한쪽으로만 이렇게 껴야 예쁜 거지. 사랑해, 얘들아. 엄마, 여기 지렁이 만지자. 이거 어떻게 지렁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애들이. 지렁이가 아니고 뱀이거든요, 뱀. 응? 언니, 지렁이야. 지렁이가 아니고 뱀이거든요. 아니야, 지렁이야. 엄마, 이거 보석 같아. 보석 맞아요. 세월 간다고 원망 말어라. 청춘 진다고 서러워 마라. 빨리 간다고 상주나, 늦게 간다고 벌주나, 빈손으로 만나는 걸.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이래 철회한 세상인데, 세월아 청춘아, 티격태격 되지 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둘이 뭉실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행복하세요.